얼티메이트와 길이를 가져왔는데요. 아마 예고 뜯어보러요. 파이스냐! 나 나와라. 3, 2, 1, 짠! 이게 바로 얼티메이트 왈키리다. 얼티메이트 왈키리. 근데 이거 설명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일본 서버. 아이고, 일본판입니다. 얼티메이트 왈키리. 얼티메이트. 잠깐 일로 오세요. 정식 명칭은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앉아요, 호동님. 뭐예요, 호동님? 얼티메이트 왈키리 레거시 V 대시 9 아머인데요. 한번 뜯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얼티메이트 왈키리. 자, 그러면 얼티메이트 왈키리를 멋있게 뜯어보겠습니다. 3, 2, 1, 4, 4, 4, 4, 신, 고! 신분? 따다단! 따라라라란. 오, 뭐가 들어있는데요? 스티커. 일본판을 사면 주는 이 잡지 같은 거예요. 잡지? 잡지. 이거 있잖아. 자, 박스. 박스. 저리가? 생각보다 강력한 상대로. 자, 뜯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화면에 내려봐, 화면. 내려와. 카메라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여? 자, 먼저 드라이버부터 꺼낼게요. 나와라, 얼티메이트 왈키리. 얼티메이트 왈키리. 다이로 나도 도와야겠다. 뽀뽀뽀동 신공으로 대리 자르는 중입니다. 나왔다, 레이어가. 여러분, 레이어를 예상치 못하게 먼저 깠네요. 얘 드라이버 나와라. 드라이버. 따끈따끈한 일본판 최고. 이게 얼티메이트 왈키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이비어 왈키리는 버려질 겁니다. 국룩의 왈키리입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얼티메이트 왈키리 레이어고요. 이건 레거시 디스크. 이거는 베리어블 대시 드라이버인데요. 한번 다 분리를 해볼게요.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게 뭐였지, 그거? 베리어블 대시. 아, 이게 뭐였지, 그 이게 드라이버가 그 베리어블 초대트, 초대트, 초대트 왈키리 드라이버.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에볼루션 드라이브가 아니고요. 이거, 빅토리 밝힐 때 있던 거, 대신 거죠. 자, 먼저 하나하나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블레이드, 얼티메이트입니다. 강한 상대. 그리고, 이제, 나인 아머죠. 네. 여러분, 먼저, 얼티메이트 블레이드입니다. 엄청 강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궁극의 발키리의 블레이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머. 아머는 별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어, 발키리.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그 모든 발키리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먼저 발키리 윙 엑스, 초 1세대 발키리죠. 1세대 발키리는 날이 대부분의 발키리는 반대로 돼 있는데, 얘도 이렇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빅토리 발키리의 이 모양 하고 있고, 스트라이크 갑발키리의 이걸 하고 있고, 위닝 발키리의 이 금색 날을 하고 있고, 초제트 발키리의 여기 이 부분을 닮았고요. 슬래시 발키리의 여기 공기 주입하는 모습을 닮았고요. 그리고 브레이브 발키리의 고무를 따서 이 고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이머 발키리의 이 얼굴에 있는 빨간색 무늬를 따와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우 모드로 가자. 그 전에 스티커부터 붙여야겠죠? 스티커 가자. 스티커 가자. 호동이가 스티커 붙이기 전문이죠. 근데 유튜버들은 이거 스티커를 왜 다 붙이는 걸까? 멋있어야지. 이제 이것만큼은 다 붙였고. 여러분, 스티커를 뜯어보시면, 그래도 일본판을 사면은 이런 게 잡지가 있잖아요. 호동님은 이거 붙이고 계시고. 자, 이 잡지는 제가 설명하고 있겠으니까. 자, 대충
제가 해석을 해보면 베이블레이드 버스 다이너마이트 배틀 뉴스. 먼저 얼티메이트 발키리의 등장하고 벨리알 오버드라이브 세트 우리가 산 거죠. 그리고 이거 세트랑 그리고 랜덤 부스터 27 이미 나왔지만 이렇게 있고 저는 잡지 좀 보고 있도록 할 거. 다시 돌아올게요. 스티커를 다 붙이고 짠!